보시는 것처럼 유칼립투스 폴리안이거든요. 저 왼쪽에 있는 토분에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. 토분 사이즈는 약 35. 근데 사실 기존 플라스틱 화분이랑 크게 차이가 없는데, 그래서 40을 사려고 했지만 가정에서 키우기에는 40 너무 크고 무거워가지고 35에 잘 넣어주려고 합니다. 이 토분이 EB35거든요? 이태리에서 만든 토분이에요. GN샵에서 사왔고 되게 싸게 샀어요. 35까지는 되게 싸더라고요. 40 이상부터는 굉장히 비싼데, 어쨌든 깔망을 깔아주고 최대한 이 토분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마사토를 쓰지 않고 난석으로 다 배수층이랑 빼압을 해줄 겁니다. 난석 대자를 깔아줍니다. 배수층은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만 깔아주시면 돼요. 너무 많이 깔아주시면 흙이 차지되는 부피가 작아지기 때문에 작은 토분에 심어준 거랑 다름없거든요. 그래서 큰 토분에 맞게 최대한 널찍널찍하게 쓰라고 난석은 딱 요렇게 이렇게 깔아줍니다. 저는 이 굵은 난석을 사용했을 때는 그보다 좀 한 단계 두 단계 작은 난석이나 마사를 또 같이 깔아주거든요. 흙이 밑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구멍을 메우고자, 촘촘하게 만들어주고자 작은 난석을 큰 난석이 안 보일 때까지. 자, 보시면 상토 5, 난석 4, 그 다음에 훈탄 1의 배합으로 배수를 아주 좋게 할 예정입니다. 자, 그러면 섞어주겠습니다. 거기다가 영양제를 좀 첨가해 주죠. 혼탄을 섞어주는 거는 병충해 예방 목적이거든요. 저 탄소의 성분이 벌레가 침투하는 것을 예방해 준다고 해요. 그래가지고 섞고는 있는데, 글쎄요,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병충해 예방은 처음 식물을 들여왔을 때 흙 상태를 정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.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거나 너무 축축해가지고 벌레가 살기 딱 좋은 환경일 경우에는 흙을 갈아주거나 아니면 바로 농약을 뿌려줘가지고 초반에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렇지 않으면 키우다 보면 다시 한 마리, 두 마리 뿌리파리들이 날아다닐 겁니다.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죠. 늘상 이 시간만큼은 숙연해지고 하는데요. 엎어보겠습니다. 와우. 정말 이게 이 화분에서 되게 오래 있었거든요. 이거 아마 흙 상태에 별로 좋진 않을 거예요. 밑에 뿌리가, 다행히 뿌리는 밖으로 삐져나오진 않았는데 보니까 아래 스트리폼이 많이 보이네요. 얘가 많이 답답해했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안 좋은 환경에서도 이렇게 큰 대품으로 성장해줘서
그저 고마울 따름이고요. 그럼 큰 것들은 이렇게 마사지로 눌러줘야 됩니다. 이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. 와. 와우. 와. 이거 보십시오. 이 작은 화분임에도 불구하고 물 준 지 일주일이 됐는데, 아직도 이렇게. 되게 축축하네요. 말인즉슨 뿌리가 물을 제대로 흡수를 못하거나 흙마름이 되게 더딘. 근데 지금 흙 상태를 보니 되게 자갈을 많이 섞었거든요. 그 말인즉슨 배수는 좋은 흙에 심었다는 얘긴데 뿌리가 좀 건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. 뭘까요? 잘라줘야겠네 이건. 뭐야 이건? 별 이상한 것들이 다 꽂혀 있습니다. 자, 여기다가 식재 흙을 깔아주고요. 결국은 흘렸네요. 자,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. 잘 쓸 수 있도록 중심을 잘 맞춰서. 자, 분갈이 끝났습니다. 보시죠. 늠름하게 아주 곱게 잘 섞고요. 아마 흙이 많이 들어가서 뿌리들이 아주 쫙쫙 잘 펴나가면서 자랄 것 같아요.